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좀 흔들렸던 여파도 있겠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CPI 발표 때문에 시장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전일 미국 상황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다우존스 0.18% 하락, 나스닥 1.19% 하락, 자, 반도체 지수가 4.57%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크게 밀렸는데요. 자, 나스닥이 뭐 1% 정도 밀렸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상승폭을 보면요. 뭐 비교적 견조하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흔들린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은 다시 좀 반등해서 1310원권까지 반등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 선물도 8300개약 매도를 해줬으니 자, 이제 조금 긴장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인버스 먼저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오늘 정도에 갭 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인버스 투입했으면 인버스 투입도 적절한 타이밍에 해징으로 투입 가능한 시점이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전략대로 아마 수행했으면 무리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 주요 종목들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 때문에 크게 변동성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지하시다시피 치포의 우리나라 예비 모임에 참석할 것 같다 이런 소식 전해지니까요. 자, 중국이 또 보복하면 어떡하나. 전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하반기에도 반도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 넣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1.5% 하락 6만 다시 깼고요. 자, 하이닉스도 3.47% 하락. 자, 삼성전기도 4%대 하락. 전기전자 상당히 크게 하락한 반면에요. 자, 오늘은 또 건설주가 크게 강세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 방한하나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요. 자, 이걸 보면 되겠죠. 자,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현대건설이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나오면서요. 현대건설이 7.5%, GS건설도 2.7%, 삼성엔지니어링 3%대 강세 보이는 건설주 모습이고요. 오늘 조선주도 여전히 강세 모습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 건설 강세였고, 자, 법안, 인플레 감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했죠. 자, 그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 때문에요. 태양광 강세, 그리고 그린뉴딜 쪽도 강세. 그린뉴딜은 사우디 쪽에 건설과 원전 관련해서 기대감 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요. 상당히 현대일렉트릭 잘 봐라 말씀드렸는데요. 7%대 강세에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가 가니까 조선기자재 같이 덜썩거리는 모습이고요. 한국카본 그리고 HSD 엔진과 같은 종목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동성화인텍도 4% 인근의 상승입니다. 자, 덴티움도 여러분들께 콕 찍어서 저번에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7%대 강세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아쉬운 섹터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도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소재단은 또 강세를 대체적으로 보였고요. 약세인 섹터도 있습니다만, 이슈 들어오면요.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 시장의 변동성, 마귀가 날뛰듯이, 그죠? 그런 엄청난 변동성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사우디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당히 강한 7.5% 상승에다가 기존의 거래량이 한 6배, 7배 터지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한 3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눌려준다면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건설주 그전에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이제 돌려내는 거 시도 확인되니까요. 자, 그에 비해 GS건설은 아직까지 틀어막혀 있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60일 인근에 틀어막혀 있으니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생각하시고 좀 조정받으면 그 이후에 접근도 가능한 이제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처럼 꺾일지 모르는 조선주, 오늘 현대중공업이 여기가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호랑이님. 저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겠습니다만, 여기가 포인트다. 어떻습니까?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여기만 잘 노려도 충분히 수익 잘 취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하고요. 자, 현대미포조선. 그거보단 현대미포조선이 됐는데요. 내려올 줄 모르고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도 나도 가자 라면서 5%대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태양광 OCI 먼저 조정을 크게 좀 받았고 반등 시도 눌림목.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처지느냐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다시 추세 상승 추세 복귀하는 오늘 5%대 상승입니다. 자, 다만 여기 전고점 인근 13만원 인근에 조금 틀어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더 추가 기대감 때문에 상승 시도 넣은다면 여기 전고점 14만 6천원권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다시 추세 복귀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저께 크게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고점 부위에서 조금 부담감 느끼고 있는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시장도 안 좋았으니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들이대지 마시고요. 자, 여기 20일 권역인 4만 3천원 권역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요. 그때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미리 못 샀으면요. 내거 아닌 겁니다. 그죠? 자, 하나솔루션. 비교적 전고점 돌파 이후에 양호한 조정받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그룹의 그룹 재편 관련해서 최근에 하나그룹주들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의 여지도 있고 좀 조정의 여지도 있는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기 전에는 좀더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드리겠고 신규 매수는 공격적으로 좀 따라가기가 그렇게 뭐 녹록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의. 여기 전고점 돌파된 시점이고 20일선 올라올 테니 한 4만 1000원권 정도로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못 샀다면 그때 접근을 해야 조금 더 부담감 없는 위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하죠. 이것은 단타매매 자신 있는 분만 따라갈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연기금 계속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 섹터 내에서 하나솔루션 양호한 오늘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자, 다 동일해요. 현대일렉트릭이 모양으로 보면 자, 이런 OCI가 이런 부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 기대감 좀 가져봐도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포인트에서 매수 잘 했다면, 자, 전고점 인근에서 좀 주춤했습니다만, 일부 차익 실현, 충분히 어느 정도 뭐, 할 만한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닷던질 자리는 아니었겠죠. 그럼 주가 상승 충분히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만약에 매도를 다 했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돌파해내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고점이니까 돌파하고 나면 뭐로 바뀐다? 지지권이니까 여기를 또 포인트 삼아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잘 대응했다면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J가 아니라 CS윈드 자 스무스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상강 MNT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전 KPS도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상승하는 등 한전 관련된 한전 기술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엔티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하나 강조하고 싶다 이겁니다. 상승 추세 전환 그리고 조정 받더라도 추세 안 무너지면 이러한 포인트는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올려놓으니까 파파님이 야 알면서도 손이 선뜻 안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알았다면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추가 상승 이렇게 가는 예시들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들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전 방송도 있고요. 이 포인트 반드시 놓치지 말자라는 방송도 있고요. 말미에 그 방송을 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상승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요. 그때 수급도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전고점 뛰어넘으면서 강한 상승하는 거거든요. 저런 포인트 반드시 여러분들 잘 숙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실전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섹터는 자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먼저 좀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여기 보면 한 14일 정도 그죠? 상승을 했고 지금 12일 정도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 안에 정도 적당히 추가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죠? 추가 상승 이번에는 목표치 어차피 크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조정을 지금 옆으로 횡보를 조정을 지금 2주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외국인이 그냥 기관 던지냐? 기관이 던지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기관 던지냐? 던져. 나 다 받아줄게 하면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오늘은 매도했습니다만 연기금도 매수세 가담해주고 있는 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안에 세부 내용으로 보면 자국 내 그죠? 배터리라든지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제법 나왔고요. 자, 현대차는 여러 가지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주에 지금 2005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공장 자, 당장 내년부터는 법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아이오닉5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조금 거기에서 악재가 아닌가 이런 발언들도 있던데요. 악재인 것 같으면 밑으로 뭐 속된 표현으로 개 꼬꾸라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떨지 몰라도 뭐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니 그것보다는 좀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제품 믹스를 통해서 현대차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상당히 차량 판매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추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그죠? 적절히 조정 잘 받고 있으니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크게 흔들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대차가 뭐 안 좋아서 빠지기보다는 시장 흔들림 때문에 조금 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으니 반등만 제대로 해낸다면 아마 크게 무리 없다. 슬쩍슬쩍 모아가는데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애초에 여기 구간 돌려냈으니까 관심 가져라. 그죠? 그 이후에 강한 상승 연속적으로 그리고 조정도 240일과
20일에 지휘권이 있으니까 어저께 좀 위태위태했습니다만 끌어당기고 오늘도 좀 밀린 듯 했으나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거거든요. 0.5% 하락이면요. 그렇죠?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모멘텀만 하나 있으면 강하게 위로 쏘아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도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속 사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참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순번이 가장 뒤로 처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위로 강하게 가나요? 닥터K는 지나가고 나서 말씀드리지 않고 미리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언급을 하는 방송 스타일입니다. 자, 60일에 틀어 막히면서 점처럼 못 넘어가고 순번이 가장 뒤쪽으로 밀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순번 오기 전에 밑으로 그냥 크게 쳐져버립니다. 그죠? 외국인 매도, 기관 계속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유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테고요. SK하이닉스도 20일도 이탈 하면서 크게 무너집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도 넣으면서 3.47%로 제법 크게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삼성전기도 꼬꾸라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런데 자꾸 들이대려 하지 마시라 이거죠. 이렇게 추세 꼬꾸라지는 건 올라와도 다시 틀어막힐 가능성 높거든요. 자, 그럼 어느 섹터 들이대야 된다? 자, 자동차는 추세, 완전 상승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 아직 한번더 추가로 가기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의 위치가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요. 어떨지 몰라도 추세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조선주도 보면 추세가 양호하니까 현대미포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현대중공업 정도를 이렇게 적절히 눌림목 구간에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물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나도 가자 라면서 순환매 성격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추세가 어그러진 것들은요, 단타 성량으로 잘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다. 내가 계속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으면요, 추세를 돌려낸 이런 종목에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LG화학이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LG화학 스트레이트로 가고 나 지금 뭐 사고 싶은데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못 기다리겠다라면 뭘 사라 그랬다? 그렇습니다. 삼성 SDI를 여기서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LG화학처럼 241인근까지 쫙갈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상승하다가 241인근에서 조금 주춤. 그죠?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잘 매수했다면 여기 오늘 조정받을 때 여기 틀어막히고 그죠? 241 미리 목표를 그렇게 세워갔지 않습니까? 시장도 별로니까 그러면 적절히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내려오면 또다시 차익 실현했던 물량 57만 5천 원권 인근에 20일 인근까지 만약에 밀리면 그때 다시 또 추가 매수 그렇게 전략 제시한 대로 잘 했다면 저 2차 전지 내에서도 잘 대응했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상당히 양호하게 날아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도 연속적으로 상승세 양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가면 힘들어요. 쫓아가면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도 240일 돌파 이후에 오늘 그냥 보합권 정도로 잘 버텨 줬으니까 적당히 조정 크게 받지 않으면요. 앞전처럼 이렇게 크게 받지 않으면 양호화됐습니다. 저 오늘 십자가 도지 정도로 조정받고 일단 마무리됐으니까 양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정 좀 받았습니다만 음식료 섹터 내에서 CJ 제일제당이 전일 아주 상승세 8%대 상승세 보여줬고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자, 농심도 연속적으로 3일 연속 상승하고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삼양식품 오늘 2%대 조정 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 오늘 정도는 다 일부 차익 실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그런 시그널들입니다. 연속적으로 올라온 폭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세부 전략 수립하실 때 닥터K 방송은 더욱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미국에서 CPI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내일도 상당히 크게 반영될 텐데요. 잘 마무리돼서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